자, 오늘은 가정용 전자기파 검출기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자기파 검출기는 그 60Hz 가정용 교류에서 나오는 그 저주파를 감지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안테나에서 이 전파를 받아서 두 개의 트랜지스터로 60Hz 정도 되는 전파에 대해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걸 한번더 증폭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LED 불빛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때 전원이 3V짜리가 들어가고요. LED 불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3V에서 나오는 전원을 이용해서 60Hz의 가정용 전파를 증폭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는 두 개가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는 코일하고 축전기에서 이 여러 가지 전파 중에서 특정하게 60Hz 정도에 해당하는 전파만 선택적으로 1차적으로 증폭을 시키고요. 그 작은 미세 전류를 다시 LED 불을 켜기 위해서 2차적으로 증폭시키기 때문에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일단 부품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여기 잘 보시면 축전기가 있습니다. 축전기. 이 축전기 용량은 여기 103으로 되어 있는데요. 0.01 마이크로페럿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주 종류를 우리가 쓰는데요. 1015랑 18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빛이 비치는 쪽에다 이렇게 비추면 트랜지스터의 널찍한 면에 1015다 또는 뭐 1815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1015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1815가 보이죠. 이두 개를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보통 여기 저항 같은데 사실은 코일입니다. 코일. 여기 안에 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저항은 주로 베이지색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얘는 녹색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두 개를 이렇게 적당하게 용량을 조절하면 특별한 전파를 증폭시킬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공용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LED이고요. LED요. 예, 긴게 플러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거를 또 대충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수입할 때 이런 것들 검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멘트를 이렇게 잘 보시면. 필라멘트를 잘 보시면 넓은 게 마이너스고요. 여기 넓은 게 마이너스고 짧은 게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대로 돼서 긴게 플러스인데 필라멘트 쪽에 있는 전극이 좁은 게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다이오드고요. 다이오드가 보이시죠? 다이오드는 까만 쪽이 있는 게 플러스 쪽입니다.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까만색이 칠해져 있죠? 플러스입니다. 요건 이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3V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를 회로에 납땜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 납땜하기가 귀찮잖아요. 전원도 있어야 되고 뭐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얘를 이용해서 간단한 회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얘는 중간에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뽑으면, 그러니까 꽂으면 꽂고 이제 다시 뽑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쭉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라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사용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송된 것들 중에서 이제 이게 스트리퍼가 있는데 요 스트리퍼입니다. 얘는 이제 전선의 끝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데 사용 방법은 여기를 보면 이렇게 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안쪽에는 가위가 돼가지고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에 따라 사이즈가 다른데 여기에 넣어가지고 벗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잘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 설명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몰렉스를 이렇게 보면은 9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 2, 3, 4번하고 6, 7, 8, 9번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5번 몰렉스를 잘라줄 겁니다. 자를 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 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벌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면 1, 2, 3, 4번 4개, 요쪽 4개, 요쪽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꼽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LED부터 꼽을까요? LED 요거 그림을 잘 보면 말이죠. 그림을 잘 보면 요게 짧은 쪽이 1번이죠. 필라멘트의 전극이 짧은 쪽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다리 길이를 보면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볼때 필라멘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다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자, 꽂을 때는 뭐꾹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줘야지 그래도 불빛이 잘 보일 테니까 요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를 꽂아야 되는데 1015를 먼저 꽂겠습니다. 2번, 3번, 4번에 1015를 꽂아야 되는데 1015가 어떤 거냐면 이게 1015네요. 다리를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넓은 쪽 면이 보이는 방향으로 넓은 쪽 면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1015를 2번, 3번, 4번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에 이렇게 이 몰렉스 구멍 안에는 사실 뭐두 개는 가뿐히 들어가는데 이따가 세개 들어가는 건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3이라고 적혀 있는 콘덴서를 꽂아주도록 할게요. 이게 캐패시터죠. 이 세라믹 캐패시터고 10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뭐 이건 극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꽂아도 됩니다. 그림을 보면 4번하고 6번에 꽂으라고 되어 있죠. 1, 2, 3, 4번하고 한칸 띄어서 6번에 이렇게 같은 높이로 나란하게 친구처럼 뽑아줍니다. 그다음 6번, 7번이 보이는데요. 코일이죠. 코일. 코일도 역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코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잘안 꼽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접착제를 좀 떼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넣어주면 옆으로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7번을 꼽아주시는데요. 6번에는 이미 그 캐패시터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부터 먼저 이렇게 같이 해서 꼽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안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좀 잘라주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착제가 묻었을 경우에는 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실패를 많이 하는데 잘 보시고 짧은 쪽으로 눌러가지고 잘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우, 잘안 되네요. 이럴 때는 그냥 먼저 코일을 그 캐패시터를 뽑아주시고 그냥 저항만 먼저 아니 코일만 먼저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네 오늘. 애드라고 할 때도 역시 잘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막뭐 모양이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잘 꼽아주시면 쑥쑥쑥쑥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적 단단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를 같이 꼽아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하고 꽂는 게 위치가 달라가지고 됐습니다.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나란하게 예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대 난점이 왔습니다. 뭐냐면은 트랜지스터를 꼽아주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는 지금 여기 보면 1815라고 되어 있죠. 1815 꽂아주는 건데요. 보다시피 트랜지스터의 다리는 되게 다른 다리에 비해 튼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먼저 꼽아주지 말고요. 다이오드부터 꽂아줍니다. 다이오드가 굉장히 작으니까 다이오드를 이렇게 좀 구부려 주시고요. 구부려 주시고 끝에 부분이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7번하고 9번을 먼저 꼽아줍니다. 이렇게 꼽아주는 이유는 트랜지스터 다리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나중에 꼽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알다시피 7번에 지금 3개가 들어가거든요. 코일이랑 트랜지스터랑 다이오드랑. 그럼 트랜지스터가 한번 들어가면 다시 꽂을 수가 없으니까 꼭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 예쁘죠? 이렇게 나란하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랜지스터를 꼽아줍니다. 트랜지스터는 그냥 끝에 3개에다가 꼽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3개인데다가 납작해가지고 비교적 잘 들어갑니다. 자, 오, 안 들어가네. 오이구, 지금 7번에 3개가 들어가야 돼서 잘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뒤에다가 한번 빈틈을 가지고 뒤에다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잘안 들어가네요.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구부러져서 들어가 가지고요. 이 구부러진 부분 좀 다시 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휴대폰 화면 보면서 조립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밖에서 조립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화면이랑 좀안 받을 수 있는데, 자, 됐습니다. 이제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LED하고 트랜지스터 101호, 그다음에 103번 캐패시터, 그다음에 코일, 그다음에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일을 잘라버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케이블을 잘라야 되겠죠? 자, 1번 일단 보면은 요거 보면 2번이랑 그다음에 6, 7번이 필요가 없죠? 2번하고 7번이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자, 잘라내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번을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해서 두 번째 거 잘라냅니다. 잘라내고요. 7번, 여기 동색 7번을 잘라냅니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잘라낼 때 이제 조심해야 될건맨 마지막 거는 잘라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안테나로 쓰이기 때문에 기르면 더 수신율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안테나는 이렇게 빼주시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하고 3번 있죠? 1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5번하고, 이렇게 파란색하고, 요세 개가 지금 전원으로 작동되고, 그리고 얘 녹색하고 주황색은 지금 고무캡으로 이게 꽂으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꽂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무캡은 없으니까 얘는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 녹색하고 빨간색은 그냥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연결하는 건 어떻게 연결하면 둘다 이제 벗기면 되겠죠? 이제 화면을 보면은 20, 16, 20, 18, 16, 1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당한 사이즈에 꼽아주는데 보통 제일 낮은 데에다가 보다 좀더 높은 데 있죠? 두 번째 거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줘서 손톱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작은 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풀리지 않게 꼬아줍니다. 그다음에 주황색도요. 주황색도 역시 제일 낮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꼬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꼬아주시면 이렇게 되죠? 녹색하고 주황색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같이 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아주십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잘 보면 얘 있죠? 얘. 그러니까 3번하고 5번하고도 역시 꼬아가지고 리튬전지랑 연결하는 거죠. 3번하고 5번도 역시 같은 사이즈로 잘라야 되겠죠? 안쪽에 넣어서 잘라주시고요. 3번하고 5번도 역시 벗기겠습니다. 제일 끝에다가 놓고요. 이렇게 놓고 손톱으로 이렇게 잡고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또 손톱으로 넣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역시 얘도 이렇게 해서 꼬아줍니다.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얘도 역시 이제 리튬이온 전지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는데요. 역시 끝에 이렇게 넣고 밀어서 잘라줍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얘는 혼자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꼬아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다된 상태고요. 여기 쓰레기들이 많네요. 완성이 이렇게 다된 상태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배터리 있죠? 리튬이온 배터리. 이 배터리 3볼트 배터리고요. 주로 이제 라디오나 아니면 간단한 리모컨, 그다음에 소형 전자제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배터리로 쓰입니다. 예, 잘 보시면 우리나라 백셀에서 만든 거지만 아마 차이나인 것 같죠? 2025는 지름이 2cm란 얘기고요. 2.5mm 예, 두께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CR2025라고 하는데요. 넓은 면이 플러스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넓은 면이 플러스니까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넓은 면이 플러스니까 이 넓은 면을 여기다가 잡고 손으로, 그리고 얘를 이렇게 또 잡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잡고 LED를 보시고, 이게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는 요 금속 부분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대면 빨간 불이 들어오면 성공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접촉을 하면서 뭔가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여기 그 다이오드가 여기 까만 띠 쪽이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쪽을 향하고 있죠. 네,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LED 여기 필라멘트 이쪽이 극판이 이쪽이 좀 얇죠. 그래서 여기다가 1번 플러스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LED가 이렇게 까만 띠 있는 부분을 9번에다 연결하시는 거,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넓은 면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1번에다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얘를 얘를 이렇게 잡으면 불이 들어오죠. 예,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얘를 전자제품 쪽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이 전자제품 쪽에서 나오는 미세하게 새는 60Hz 전파에 반응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 뭐가 있냐면은 멀티탭이 있습니다. 이 멀티탭 주변에 얘를 가까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불빛이 안 나오다가 불빛이 지금 살짝 나오죠? 자, 이렇게 가면은 진해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불빛이 이렇게 안 나오다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쪽에 뭔가 전파가 흐른다고 하는 걸볼수 있죠?